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관님께서 한편 북측이 IAEA 사찰관들에게 영변 핵시설에 대한 접근을 불허하겠다고 통보했다는 IAEA 발표가 오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북한의 통보가 현 상황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며 북한이 책임 있고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ODA 확대에 300억 원. 우리와 미국은 향후 과학적이고 신뢰할 만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며 북한의 불능화가 조속히 재개되고 현재 역행되고 있는 비핵화 과정이 조속히 다시 정상 궤도로 복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